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버니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. 저는 요즘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후로 처음 좀 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운이 좋게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. 저에게 이 10만 구독자라는 숫자는 다시 생각을 해도 저에게 과분하고 감사한 숫자입니다. 여기서 사실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은 구독자가 늘어난 뒤에 이 빨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이 채널 초반에는 이 업로드가 늦더라도 이 의미 있는 영상만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 업로드 압박이 커져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면은 자칫 이 의미 없는 영상을 올릴 때도 있었죠. 초반에 제 다짐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. 또 제 영상 특성상 이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말을 계속해야 되는데 이 제가 뱉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기획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긴 편집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과 달리 다른 채널들보다 이 업로드 속도가 나지 않아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. 업로드 속도와 관련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 영상을 빨리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어요.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많은 방송 진행자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방송을 하면서 아무런 콘텐츠 없이 소통만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저는 나중에 꼭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콘텐츠를 준비해가지고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하면은 이 초반에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제 방송 또한 이 내용 없이 이 소통만 하고 있었던 거죠.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비판했던 것들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. 맞습니다.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으로 이 업로드 압박에서 벗어나서 재충전도 조금 하면서 다른 일도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알고리즘 투게더 채널의 다음 챕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제가 공지에 남겼듯이 이 알고리즘 투게더 위드 건이라는 채널 이름도 사람들에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채널 이름도 바꾸면서 리브랜딩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조금 더 쉬운 이름으로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채널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 채널에 어떤 것들을 올릴 수 있을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아마 여태 올린 영상들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영상들과 이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고지식 시리즈가 아닌 다른 시리즈로 업로드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이 C나 그 자바만 알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기술 발전이 워낙 빨라가지고 이 새로운 언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왠지 그 새로 나오는 그 언어들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프로그래머로서 이 뒤처질 것 같기도 해서 그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아무튼 구독자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클릭을 해주셨던 게 후회되지 않도록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영상 꾸준히 업로드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 또 마무리를 하면서 2020년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Leap Year 유년입니다. 그래서 2월 29일이 추가되어서 1년에 366일이 되는 해죠. 4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선물 같은 하루 소중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곧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커니였습니다.